I'm not really into saying what you wanna hear, so please excuse me. And I don't really give a damn how much you make, my dear, so please excuse me. Not looking for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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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ical LA guy.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영상일까요? 드디어 제가 패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패션 영상은 가을 하울 해가지고 막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디건 특집, 가디건 하울입니다. 보고 싶은 영상 그런 거 물어봤을 때 가디건 하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더웠었고 예쁜 가디건도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브랜드에서 FW를 많이 풀고 있긴 한데 이게 막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내는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딱 요즘에 가디건 철이잖아요. 일교차도 커지고 날씨가 되게 쌀쌀해져가지고 가디건 특집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가디건들의 색깔도 좀 다양하고 디자인도 좀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가디건들은 협찬 없고 광고도 없고 제 돈 주고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첫 번째 가디건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짠! 이 제품. 이거를 제가 산 지가 좀 됐어요. 저번 달에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자라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사실 아직 택도 안 뗐어요. 이거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고 59,000원이네요. 근데 이게 딱 처음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약간 트위드 느낌이거든요? 트위드 느낌인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색감과 버튼 포인트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색감이 보시면 막 슈팅스타처럼 아이스크림 같아.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코랄 컬러 베이스지만 엄청 색감이 다양하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자라에서 이런 주얼 단추들? 이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그런 주얼리 단추, 보석 단추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그게 있으면 살짝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뭔가 되게 작고 이 전체적인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기장감도 약간 크롭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 그래서 엄청 짧진 않지만 예쁜 크롭 느낌? 고급스럽지만 귀여운 느낌이 드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요즘에 자켓처럼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 딱 입어주고 약간 미니백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라 제품은 짠! 이거 아마 매장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쟤랑 같은 시기에 저번 달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 아직도 온라인에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얘가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안 살 수가 없는데 하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얘는 딱 봐도 약간 누가 짜준 것처럼 할머니가 짜주신 가디건 같은 느낌? 되게 짜여진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전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얘는 39,000원이에요. 아까보다 좀 디테일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저렴한 느낌? 막 엄청 그렇게 짧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는 되게 크롭처럼 보였는데 확실히 피지컬이 다르다 보니까 크롭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거 겨울에 코트 안에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자켓 안에나? 색깔부터 일단 너무 내 취향이야. 이 밑단이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핑킹가위 스타일? 핑킹가위 되게 오랜만이다. 핑킹가위. 밑단이랑 이 팔 부분 끝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핑킹가비 스타일. 요거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사실 낮에도 그냥 툭 걸치고 이거도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이웨이스트 바지에다가 셔츠 같은 느낌으로 안에다 넣어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귀여운 가디건. 또 귀여운 가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서틴먼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름 하울 때 바지를 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FW에 이런 귀여운 가디건이 나온 거예요.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위드 느낌? 같은 트위드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의 가디건이거든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처음 보여드린 그 자라 포슬포슬한 그 트위드랑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회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딱 봐도 되게 자켓 같은 느낌이죠. 다른 컬러로 뭐 아이보리였나?
그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좀 흔하지 않고 좀 독특한 그런 느낌? 샤넬 가디건 중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가디건 뭔지 아세요? 그건 색깔은 좀 다른데 아무튼 그 가디건 뭔지 아시죠? 그 가디건 되게 예뻐가지고 가질 수는 없지만 항상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걔랑 뭔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나 봐요. 그거 갖고 싶어서. 두께감이 막 엄청 두껍진 않아요. 딱 요즘 입기 좋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코트 안에다가 얇게 한 겹 입어주기 좋은? 코트나 자켓 안에 너무 두꺼운 니트나 이런 거 입으면 조금 부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얇아요. 진짜 요즘 가을에 딱인 그런 가디건. 반팔 입고 이거 딱 걸쳐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겐지. 이런 거 입고 이런 진주 같은 목걸이 딱 해주면 순식간에 이 친구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 스키니나 슬림핏 입고 로퍼 같은 거 신거나 밑에 반바지를 입고 워커나 부츠나 그런 거 입어주면 영해 보이면서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로브에서 신상이 엄청 예쁜 거 많이 나온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샀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그로브 원브랜드를 찍을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엔 또 그렇게 양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FW가 너무 예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래니, 할머니 옷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빈티지함이 있어요. 너무 예쁜 가디건을.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아가일 패턴이 트렌드인가 봐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컬러가 그레이, 브라운, 아이보리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처음에는 그레이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레이는 조금 색깔이 좀 더 다르거든요. 그레이가 품절이 된 거예요. 엄청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2순위로 얘를 딱 두고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이 민트랑 이 올리브랑 이 하늘색 조합이 새삼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브라운 가디건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구매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 길이감도 딱 적당하고 살짝 그런 까슬거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인데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막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윤회기 싫으시면 이렇게 브이넥으로 입어줘서 좀 더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에다 티셔츠 입고 청 반바지 입었을 때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얘가 오버사이즈 느낌 아니라 약간 살짝 조금 붙는 느낌이 있어요. 팔도 그렇게 통이 안 넓죠. 이 부분이 너무 예뻐서 낮에나 이럴 때는 반팔 같은 거 입어주고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뭔지 알죠? 여기 이렇게. 그런 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 산템. 얇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 아무리도 크지도 않고 부하지 않아서 딱 자켓이나 코트 안에 입기 정말 좋은. 한남동 쪽에 갔을 때 그로브 매장을 들렸는데 지금 안 나온 제품들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눈독 들여놨던 가디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올리브, 초록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두께감이 살짝 있어요. 약간 이끼 같은 그런 스타일? 되게 푹신푹신한 그런 스타일? 두께가 진짜 요만큼의 두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서티먼스 얘랑 약간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디자인이. 얘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크롭된 자켓 같은 느낌? 이게 색깔이 보시면 엄청 묘해요. 이렇게 보면 막 파란색, 연두색, 진한 초록색, 뭐 올리브 컬러 엄청나게 다양한 컬러들이 여기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실인가 봐요.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 핑크색? 약간 딸기 요거트 같은 컬러가 하나 있었고 다른 컬러도 하나 있었는데 저는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초록색이. 단추도 굉장히 독특해요. 단추가 약간 이렇게 웨이브된 단추? 살짝 이렇게 휘어있죠? 단추도 되게 도톰해요. 이것도 진짜 그로브에서 잘 산 템 중 하나.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제품들은 모두 다 다이나더 스토리즈 제품이거든요. 디자인도 각자 다르고 소재도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가디건은 짠! 너무 예쁘죠? 이 컬러 너무 예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너무 예쁘죠? 이런 완전 쨍한 파란색 컬러? 애나더 스토리즈 가디건을 정말 좋아해요. 이 핏도 너무 예쁘고 약간 좀 살짝 크롭이지만 그렇게 짧지 않은 크롭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해서 뻥안 치고 애나더 가디건이 거의 아마 10개는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드래곤볼 모으듯이 신상 컬러가 나오면 그냥 다 약간 사모으는 느낌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컬러가 나왔으니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색 컬러는 없거든요. 저는 항상 XS몰을 구매를 해요, 가디건은. 저는 진짜 애나더 가디건은 약간 믿고 사는 애나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얘 단독으로만 입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가디건이 파이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파임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안에 입는 이너 민소매 같은 거 입어주고 입으면 딱 괜찮은? 이 밑에 부분이 살짝 더 좁혀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잠그고 입었을 때 허리를 딱 잡아주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벙벙한 느낌? 굉장히 톡톡해요. 도톰하고. 그래서 이 컬러는 진짜 하나 있으면 나중에 검정 커트 안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추천. 그리고 또 가디건 하면 약 아이보리 밝은 색 컬러가 빠질 수가 없죠. 짠. 어우, 밝아. 얘는 얘가 아까 보여드린 거랑은 좀 소재가 달라요. 양털 같은 그런 느낌? 올이 약간 좀 풀린 것 같은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소재거든요. 또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요거는 이렇게 자크가 있어서 여기까지 다 열리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카라가 되게 커요. 나중에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추울 때 여기까지 여며서 추워 할 때 이렇게 목을 여며주면 이게 따뜻할 것 같아요. 아예 다 펴서 아예 진짜 추울 때 여기까지 딱 올려서 입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안에다 티셔츠 입고 얘 단독으로 딱 입어서 가디건처럼 자켓처럼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밑단이 요만큼 있어요. 보이시려나? 여기서부터 약간 짜임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짠짱짱한 느낌이 있거든요? 애나더 가디건 약간 다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도 딱 입으면 여기를 딱 잡아줘서 뭔지 알죠? 여기 살짝 이렇게 주름 잡히는 그런 매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예쁜? 소재는 그렇게 까슬거리진 않아요. 면이 살짝 들어가서 그런지 아까 걔보다는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디건. 짠! 이것도 애나더 스토리즈 제품인데 얘도 소재가 아까 걔네랑은 또 달라요. 약간 보면 얘도 되게 울퉁불퉁한 그런 아까 그 양털 같은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얘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얘도 트위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니트가 약간 트위드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특이해요. 단추가 일단 이런 금색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원래 아이보리빛 컬러가 작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거를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블랙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블랙 컬러랑 이 금장이랑 되게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밑부분 다 똑같아요. 얘도 밑에 보시면 좀 좁죠? 그래서 요만큼이 다 밑단이라서 뭔가 딱 잡아주고 바지에다 입기 좋은?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밑에가 좁으니까 길이감을 딱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약간 출근 룩에 요거 딱 하나 입어주면 간지날 것 같은 느낌. 검정색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이보리 컬러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가디건들 8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가디건 특집으로 이렇게 가디건만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출시할 신상품들을 제가 또 이렇게 야금야금 또 모아가지고 정식 가을 FW 하울로 돌아올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원브랜드 하울도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쁜 제품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If you're intimidated by anything that I want, you're gonna lose me.